네, 이재명 의원,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.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에도 경찰이 소환할 수 있다,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 신선미 기자입니다. 경찰이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지난 9일입니다.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와 공익신고자 A 씨 조사를 마친 만큼 사실상 김 씨만 남았습니다. 출석 요구 이후 열흘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, 만료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합니다. 경찰은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아직 소환도 안 됐는데 그 안에 조사를 다 하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. 아직 김혜경 씨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이재명 의원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측근 배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김 씨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